오늘은 추즈라이프 4강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페이지로 하면 48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추즈라이프가 총 10강인데 10번의 강의 중에서 3번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1년 차에는 무엇을 하셨습니다, 2년 차에는 무엇을 하셨습니다라고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이 또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차 특별히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생의 초기는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는가? 6개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여러분 갈릴리 가나 예, 혼인잔치가 이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첫 표적이 공생의 이후 첫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첫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생의 기간은 그 이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생애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째 유월절을 지나셨지를 생각하시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생애 1년 때에는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 유대와 갈릴리 지역, 공생애 2년 차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 직전까지 베데스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던 거, 그 시장가, 지금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그 베데스다와 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아마 성경에서 설교로 듣는 대부분의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2년 차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차는요,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를 말씀합니다. 공생의 3년 차는 갈릴리 지역과 또 유대,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막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 신사적인 태도로 대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지방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나눌 베레아 지역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을 다니셨다라고 하면 주로 두 곳인데 데가볼리 지역이나 이 베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해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목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거듭남을 허락하시는 은혜는 동일하지만 목적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생의 2년 차에는 그에게 찾아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오늘 3년 차에 나오는 회복의 역사와 고치시는 역사의 주된 목적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3년 차는요, 제자훈련, 아주 집중된 제자훈련 과정인데요, 두 가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 이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비롯해서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보게 될 이야기들은 이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나타내신 거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 우리가 아까 적은 베레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또 데가볼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방 지역까지 왜 굳이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멘토 또 우리가 어떤 따르는 스승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을 저분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그분이 주요 다니신 장소들, 그분이 주요 힘썼던 대상들을 우리도 보면서 아 나도 저분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에게는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돼서 사역을 하시지 않고요. 데가볼리를 포함해서 베레아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관련 없는, 우리와 핏줄 섞이지 않고 우리와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에게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로서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생의 3년차를 나누면서 함께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이두레, 아빌레네, 드라고니, 데가볼리. 우리가 쉽게 또 많이 들었던 익숙한 곳은 데가볼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그 거린이라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과 함께 만날 때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면요 나와 대화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와 대화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해서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방인과 같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방인과 같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이 다섯 가지 주요 장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벳세다, 가버나움, 타부가. 오늘은 이 중지에 있는 타부가를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타부가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남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가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지만 주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앞장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고 아주 그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베드로라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힘이 셌거나 아니면 세력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제자가 아니라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제자라는 것. 또 그 앞장서서 그가 실수가 많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장서서 고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제자로 일컬음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 멀리 하얗게 눈 덮인 산이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꼭 영상으로도 꼭 한번 보세요. 그 저 멀리 보시면 하얗게 눈 덮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기후변화가 심해서 헬몬산도 여러분 이렇게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네, 헬몬산에 여러분 저렇게 만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근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연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최근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떠세요? 바다 같지 않으세요? 이 파도 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이 파도를 보고 이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이 파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다가 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고 여러분 밤에 저런 파도가 치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이렇게 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몬산에서 흐른 물이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도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대단한 기적인데요. 그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된 베드로도 참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 기적을 들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생의 3년 차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에 여러분 누가 걸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장치를 쓰지 않고서는 걷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걷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그 물결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제자다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얼른 올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시면 얼른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을 빨리 잠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그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나도 그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혹은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아, 저분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저분 너무 기적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될 일이 있으시거든 문제가 있으시거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거든 베드로와 같이 나를 명하사 우리 가정에 말씀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가정 놀라운 기적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과 가까우면 가까우실수록 더 주님
저분의 삶에 말씀해 주셔서 저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수제자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또 베드로도 물 위에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던 사건이 공생의 3년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저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섰을 때 아름답다라기보다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가 맞아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내게 그런 일을 이루셨지. 여러분 이사들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이전 집을 생각하셨을 때 아, 그 집은 몇 평이었고 뭐 어떤 벌레가 살았고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선생님이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었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추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물고기만 잡지 않았을 거예요. 아 맞아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한 걸음 물 위에 걷게 하셨는데 근데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했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야 큰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장소가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장치를 쓰지 않고서는 걷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걷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그 물결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제자다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얼른 올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시면 얼른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을 빨리 잠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그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나도 그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혹은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 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아, 저분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저분 너무 기적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될 일이 있으시거든 문제가 있으시거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거든 베드로와 같이 나를 명하사 우리 가정에 말씀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가정 놀라운 기적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과 가까우면 가까우실수록 더 주님 저분의 삶에 말씀해 주셔서 저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수제자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또 베드로도 물 위에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던 사건이 공생의 3년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저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섰을 때 아름답다라기보다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가 맞아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내게 그런 일을 이루셨지
여러분 이사들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이전 집을 생각하셨을 때 아, 그 집은 몇 평이었고 뭐 어떤 벌레가 살았고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선생님이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었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추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물고기만 잡지 않았을 거예요. 아 맞아,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한 걸음 물 위에 걷게 하셨는데 근데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했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야 큰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장소가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데요,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그 헬몬산에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 중간 지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헬몬강이 흐른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이 장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동굴 하나가 보이시죠?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어떤 곳인가 하면 헬몬산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점입니다. 저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샘처럼 여러분 용소사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헬몬강의 시작점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헬몬 리버 스프링스, 솟아오르는 뭐 용천수 뭐 이런 느낌의 샘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콸콸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 이래서 콸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콸콸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러분 물이 정말 이렇게 잘 나오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아우 정말 여러분 정말 콸콸. 네. 다른 데는 다 여러분 광야같이 막 그렇게 물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지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너무 좋았는데요, 그 샘솟은 물이 흘러서 이 헬몬강으로 흐르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는 물이죠. 근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물이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물이 많으면 옆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아름답고 과실이 풍부합니다. 어떤 것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부여하니까 더 하나님을 잘 예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동굴 보셨죠? 그 안쪽에 있던 동굴. 이 동굴이요, 동굴 옆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옆에 보면은 샘이 나오는 곳 근처에서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준 목축신 판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막 제물을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곳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친 게 아니라 더욱 우상을 섬겼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은요 단샘 세르니강과 함께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물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3대 근원 중에 하나고 비옥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우상을 더 섬기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터가 남아있습니다. 이 옆에 가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런 그 제사 터뿐만이 아니라 의자든지 제물 올려두었던 터라든지 그런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그런 각 터가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감탄하며 갔다가 정말로 탄식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가이드의 말을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아, 이곳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제의를 드렸던 곳입니다 해가지고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겠구나 했는데요. 아이나 다를까 판신이라는 그런 목축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곳은요 바알 헤르몬, 바알 가드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알 헤르몬, 바알 가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지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굉장히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스 신이었던 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축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파니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아랍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장소가 놀랍게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어 축복하신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에서도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란색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 수제자로 인정하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생의 3년차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동시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많은 것을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과 내 말과 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려운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요. 아이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점점 차오른다고 하나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때 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 화가 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과 어떤
감정적인 요동치는 말과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더 축복해달라고 그런 우상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만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의 다섯 개 지역 중에 중지 지역이죠. 타브가 지역에는 두 교회를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 기적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터에 세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생의 2년차 때의 기적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기적들이었다면 공생의 3년차의 기적은 무엇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제자는 어떤 분을 믿으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교회, 스페인의 순례자 에제리아가 이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축사하신 바위를 제단으로 삼아 지은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 순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이 지역, 이곳에 오병이어 기적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제리아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1930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타브가를 발굴할 때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을 발견합니다. 모자이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묘사된 그림을 우리가 아까도 보았는데 잠시 후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놓고 축사하신 그 바위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바위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장면 저기 있죠. 그리고 당시에 그 발굴된 모자이크 그림들입니다. 단순히 오병이어 그림만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생물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 그림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림 잘 보시면 물고기는 두 마리인데 떡이 네 개예요. 떡 하나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떤 참신한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머니가 크잖아요.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이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떡 두 개와 떡이 네 개인데 예수님 자신이 떡이심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떡이 왜 네 개만 있는가? 근데 예수님 자신이 떡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만약 저라면 떡 다섯 개를 그냥 그대로 그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는 그림까지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칠병이어 장소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이 다른 사건입니다.
주로 성지순례를 가면 오병이어 기적교회와 오병이어 지역은 가는 타브가 지역은 가는데 이 칠병이어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아 칠병이어 지역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서쪽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동쪽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오병이어 축사하신 바위를 설명할 때 그 바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칠병이요. 나중에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 말씀 한번 꼭 보세요. 예수님이 각각을 축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떡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또 물고기를 두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정말 배고팠던 그들에게 주셨던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오늘 한번 오병이어는 잘 아시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오늘 한번 꼭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교회에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앞에 전경이 이런데요. 오병이어 안에 교회를 보시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것은 이 제단 아래에 있는 큰 바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의 교회 오병이어 교회가 그 발굴되고 또 건축될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모자이크 그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알려진 큰 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위 위에 제단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 아래에 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시커멓게 된 것은요. 원래 바위가 시커먼가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전 그림을 보시면 저 아래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를 항상 이렇게 켜뒀다 보니까 이렇게 그을러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큰 바위 앞에 저 모자이크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교회에 가시면 앞에서만 사진만 찍고 오지 마시고 가까이 제단까지 가서 이 모자이크 그림도 보시고 큰 바위를 보시면서 아 주님이 축사하셨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아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근데 기적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브가 지역의 두 번째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베드로 수위권 교회에 가면 베드로 수위권, 수위,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권한을 위임한다, 위임한 권한을 받다라는 의미에서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을 생각을 한다고 해서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요 그 앞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반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깔끔하게 짓고 예쁘게 지으려면 이걸 다 쳐내고 아주 반듯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그 양들을 맡기신 베드로를 제자로 인정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베드로를 기념하기 반석이라는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반석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잔잔하고 예쁜지 몰라요. 베드로 수위권 교회 여러분 들어가면 입구부터가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또 은혜롭습니다. 여기는 제단 앞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제단 앞이 멘사 크리스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명칭으로는요, 멘사 크리스티라는 이름으로도 이 문화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베드로가 위임받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셔가지고 같이 식사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는요, 그리스도의 식탁을 의미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는 수제자지만 예수님께 큰 실망 줄 수 있었던 일을 벌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양을 먹이는 사람이 제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수익공교회 이 청동상 이 조각은요, 조각가 마르디니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뭔가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맡긴다고 할 때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늘을 보시고 베드로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딴청 피우는 듯이.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하며 살라라는 의미로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여러분 보시면 양을 치는 막대기를 주님은 서서히 놓고 있는, 이렇게 손을 편 장면이고 베드로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꽉 쥐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주목하며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 위를 바라보며 가는 제자이고 동시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단단히 붙들고 가야 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공생의 3년차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타브가란 지역, 아니요, 또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의 이방인 지역까지도 다니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분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